그 뭐지 병원 안에서 그 창문으로 바라보는 플레임이 있잖아요. 그 통해서 아 내가 병원 안에 있는데 저 밖은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서도 뭔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How many times you lived in pain? How many scars between your veins? Where were you when this was being real? How many times you missed the train? How many songs you never heard? Where were you when this was being real? 되게 어색했어요. 그냥 이 삶 자체가 아 나랑 되게 동떨어진 세계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너무 몰라가지고 되게 좋은 지금까지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기억을 더듬는 것도 모험일 수 있겠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다른 산업과 다르게 어떤 사람을 진짜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역에 계신 아티스트 분과 그 아티스트 분이 하고 있는 작업에 좀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혹은 예술을 좋아하는 소아암 경험자들을 만나게 해서 같이 코업 그리고 협업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아트 콜라보레이션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활동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곳에 이제 많이 돌아보자는 계기도 필요했고 또 보고도 싶고 많이 경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험이라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도로 가는 거. 서울에서 서울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김규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만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건 전체에서 뭔가 부분 객체를 빼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발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모험이고 여행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미 씨가 모험을 좀 떠나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 그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치료가 오래되고 힘든 싸움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로 나아가서 정말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병원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픈 거나 뭐 이런 게 하얀 거 막 이런 거만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창이나 이런 데 세상을 보면 아름답게도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매력이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진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들은 아니었고요. 내가 먹는 것, 보는 뭐 그러니까 내 옷 뭐 이런 것들, 셀카 이런 것들을 찍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보는 것, 생각하고 뭐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어떤 작업 형태의 연작이 되었던 것 같고 핑크색처럼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찍은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찍고 다닌 사진들도 지금 당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이 기다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매력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이제 아픈 공간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다 하얀색, 뭐 아픈 아이, 아픈 사람들. 저한테 휴식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 공간을 발견했는데 때마침 창경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좋다 라면서 진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앉아서 그냥 창경궁만 바라봐요. 그때는 너무 슬픈 게 많아서 봤을 때 그냥 한숨만 나오고 아, 난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 내 안정제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 저는 그냥 여기가 고즈넉하고 뭐 왕이 살았던 그런 넓은 예쁜 장소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나무 색이 변한다든지 사람들이랑 산책을 하기 좋은 장소로 기억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A라고 기억되는 장소가 어떤 사람한테는 B라고 기억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면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의 감성적인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대로 느낌도 좋았고 그날 이제 우연치 않게 찍힌 장면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때 추억도 떠올리기도 하고 추억이라기보다 그때 기억이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좀 마지막이 되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아쉬움이랑 우리가 잘 만들어냈구나라는 즐거움이랑 같이 예,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